아니야, 사진 같은 팀이다. 우리는 번쩍 광, 우렁쾅쾅. 얘는 이야기리가 될게요. 이거 될게요. 그날 그거였어요. 바람 한점 없이 호덕지근했죠. 나뭇잎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꽃들은 쭉 쳐져 있었고요. 새들은 울지 않고 조용했어요. 이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하얀 뭉게구름만 떠있지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 먹구름 좀 봐. 천둥 비가 올려나 봐. 구름 점점 많아지면서 커졌어요. 그래서 시커멓기 시작했죠. 땅 가까이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 공기는 빠르게 올라가죠. 구름 속에서 공기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확 퍼져버리죠. 구름은 가끔은 커져 15km나 커지기도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공기는 물기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기는 액체가 아니에요.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랍니다. 수증기가 씻기만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됩니다. 그것들이 모여 구름이 되는지요? 오호. 위로 올라가는데 구름의 속수는 공기에는 작은 물방울이 얼고 얼음의 알갱이를 밑으로 올려보낸다니까? 위로 올라가던 공기는 점점 차갑게 식고요. 그러다가 매우 차가워지면 공기는 방향을 바꾸어 아래쪽으로 들어옵니다. 비행기 뒤는 시커먼 먹구름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거세게 움직이는 공기에 휩쓸려 비행기가 뒤집힐 수도 있고 날개가 뜨겨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구름 속에는 전기도 있습니다. 물방울이 얼음이 알까마마다 전기가 아주 조금씩 들어가 있죠. 그런데 구름 속에 물방울 얼음이 알갱이들 몇십억 몇백억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의 양이 점점 들어가게 되겠죠. 전기가 아주 많아지고 보이면 구름의 꼭대기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대한 불꽃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번개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처음에 한두 방울씩 떨어지다가 바람이 불면서 빗줄기가 거세집니다. 이 구름에 저 구름에 치기도 하고요. 높은 건물이나 나무에 내리치기도 하고 번개는 길이가 1.5km 떨어져 되기도 하고 그보다 더 길게 지기도 합니다. 청동 소리는 번개가 친뒤 들립니다. 번개는 몹시 뜨겁기 때문에 번개가 치고 나면 공기가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진 공기는 순간간에 부풀리지요. 그 때문에 번개가 지나는 길이 따라와 여러 개의 음파가 생겨나요. 그 음파들이 각각 다른 시간에
우리 길에 닿습니다. 첫 번째 음파 소리는 여기 닿으면 쾅 하고 이쪽에 떨어져야겠지 합니다. 뒤를 음파가 1대 5인데 길에 닿으면서 우렁쾅쾅 하고 총총 소리가 들리는 거죠. 풍선이 터뜨리더라도 음파가 생깁니다. 풍선이 돌아서 펑 하고 터뜨리세요. 풍선이 작은 구멍이 생기면 안에 들어있던 공기가 한 번에 구멍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통풍 소리가 나는 거예요. 풍선이 속에는 공기가 조금밖에 없으므로 큰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번개는 훨씬 더 많은 공기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60배는 더 많은 거는 그래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파는 천천히 움직인다? 번개불보다 훨씬 느리죠. 빛은 얼마나 빠른지 달까지 가는데 2초도 안 걸린대요. 소리가 달까지 닿으면 2주일 걸릴 거예요. 빛은 빠르기 때문에 번개를 찍는 순간 번쩍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청중은 여러 번 귀에 닿으면 못 쪼아 걸립니다. 소리가 1km 가는데 5초가 걸립니다. 번개가 치고 몇 초가 지나야 청중 소리가 들렸는지 세어보세요. 5초가 걸리면 7km에 떨어진 곳에 번개가 친구입니다. 10초가 걸리면 3.4km에 떨어진 친구고요. 1초도 안 되어 삼중자 들으면 아주 가까이에서 친구입니다. 번쩍. 기청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청중 눈치만 무섭긴 하지만 우리의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개는 다른 말입니다. 하지만 번개는 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 번개가 쳐도 다치지 않을 거예요. 높은 두판에 있을 때는 되도록 문이 낮추세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야 됩니다. 차에 타고 있을 때는 그대로 있으세요. 자동차에서는 안전합니다. 자동차가 번개 받는다 해도 전기는 자동차를 타고 흐리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안전한 곳에서 청동미를 지켜보세요. 청정비가 시작되기 전 구름을 살펴보세요. 구름이 점점 커져지고 점점 더 시커매질 거예요. 번개불이 번쩍할 거예요. 번개가 멀리서 쳤다면 청정 소리가 우렁하고 들릴 것이고 가까이에서 쳤다면 빠지직쾅 하고 들릴 것입니다. 때는 번개가 신이 화가 나서 풀어지는 불길이 아니고 힐겁겠대요. 청동는 신이 큰 소리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사람들은 청동비리 신만큼 두려워했답니다. 오. 하지만 우리는 청동비리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청동과 번개는 왜 생기는지 알고 무사히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알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번쩍과 우렁쾅쾅이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하시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근데 무섭다. 그냥 빠이빠이.